제가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버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암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재산은 고사하고 빚이 많았어요. 그래도 유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SRT101이라는 미놀타 수동 필름 카메라였어요. 렌즈는 50mm 1.4가 끼워져 있었죠. 그렇게 사진기를 가지고 놀면서 디지털 카메라 시대를 맞이했고 이것저것 사용하다가 최근에 중고로 조금 무겁지만 좋은 모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동영상에도 제법 익숙해져서 카메라를 바꾼 기념으로 4K 영상을 테스트 겸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그릴까 하다가 고화소 영상에 어울리게 디테일한 그림을 그려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사진과 그림은 서로 많은 관련이 있지요. 뭔가 서로 반대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서로를 보충하면서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디테일한 그림을 그리려면 사실적인 고화소의 사진이 필요하죠. 그리고 직접 찍은 사진을 그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한 사진기는 로그 감마를 사용해서 명부와 안부를 잘 살리면서도 픽처 프로파일을 적용해서 느낌 있는 영상을 입힐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고정된 작업 공간이지만 느낌 있는 영상을 찍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후한 느낌을 수채화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찾은 게 기화로 된 대문이에요. 육중한 돌덩어리를 머리에 얹은 대문의 모습은 그 세월만큼이나 중후한 멋이 있죠. 게다가 오래된 나무의 질감을 살려 넣으면 정말 멋진 그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4K 영상으로 얼마나 질감이 묘사될지 궁금해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막상 찍어보니까 따라줘야 할 것들이 많네요. 메모리도 금방 꽉 차서 몇 번이나 옮겨야 했고 편집도 쾌적하게 작업하려면 고사양의 컴이 필요하네요. 게다가 4K 영상은 발열 문제도 있어서 오랜 시간 찍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영상의 만족도가 높으면 그림 그리는 과정은 고화질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여러분의 피드백과 응원 부탁합니다. 지금 그리는 대문의 지붕은 팔짝 지붕의 형태로 매우 화려하면서 이쁩니다. 작은 날개들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대문도 꽤 큰데 이러한 대문은 양반집의 대문으로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게 높이 세우거나 크게 지어진 대문입니다. 문을 이루는 각각의 판자를 하나하나 무늬를 넣었습니다. 이러한 무늬는 사진을 참조하면서 손 가는 대로 그려줍니다. 똑같이 그리는 게 더 어렵기도 하고 어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오히려 다양하면서 원하는 곳에 적절하게 옹이도 넣어주고 그럴듯한 무늬를 만들어주세요. 옹이는 나무에 생겨난 상처의 흔적인데 옹이 주위로 생기는 결을 만들어주면 더욱 그럴듯한 무늬가 됩니다. 펜화로 그려주고 나서 스캔을 해두면 좋습니다. 특히 디테일한 스케치는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캔을 해두었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사용하거나 또 다시 그리게 될 경우 등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림으로 다시 그리고 싶어질 수도 있겠죠. 펜화를 그릴 때 앞서 그린 삽교 커피 클래식 그림을 그릴 때 언급했는데 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립니다. 그렇게 하면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부드러운 손맛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만약 본인이 너무 흔들거려서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선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선 연습을 하는 방법을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소묘에서 사용하는 선 연습하고는 다르거든요. 이전에 기와 지붕을 그린 적이 있죠? 카페의 지붕을 그릴 때 자연스러운 지붕의 하이라이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마스킹 미디엄을 사용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각각의 기와장의 밝은 부분엔 마스킹 미디엄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킹 액도 사용했는데 암기와 부분의 동그란 부분 있죠? 이 부분 용어를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칠해줍니다. 단지 물감이 안 묻게 하려는 것이면 피해서 칠하면 되지 않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마스킹 액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큰 부분을 그라데이션으로 칠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빠른 붓놀림이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빠르게 칠하면서 물감이 안 묻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곳을 위해서 칠해주는 것이죠. 전체를 칠하다가 어느 한 곳을 피해서 칠하려고 속도를 늦추면 자연스러운 발림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대문의 지붕도 기와 한 장 한 장을 칠해주더라도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마스킹 작업을 해줬습니다. 이 기법은 꽤 유용하게 사용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을 얇게 주고 그 위로 색을 쌓아가는 방법이죠. 이렇게 칠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을 칠해주고 그 위로 물감을 얹어야 자연스럽게 물감이 퍼집니다. 지붕 아래 어두운 부분을 묘사하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눈보다 사진의 개조가 낫습니다. 이 개조는 가장 밝은 부분부터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의 범위를 말하는데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경우 어두운 부분을 모두 뭉뚱거려서 까맣게 칠하기가 쉽거든요. 게다가 바닥에서 반사되어 비치는 것도 묘사를 해줘야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경우에 밝게 만든 사진과 적절한 노출로 찍은 사진 모두가 필요합니다. 개조가 풍부하지 못한 사진의 경우 이미 검게 찍힌 부분이 살려지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직접 사진을 찍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물감으로 이것을 묘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색을 칠한 후에 피그먼트 라이너로 명암을 주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대문을 이루는 각 판자를 그릴 때는 각각의 판자를 그리면서도 전체적인 그라데이션도 넣으려고 했어요. 사실 모든 그림은 어느 정도 새로운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저에게는 실험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발전을 하는데 이번 그림도 판자 두 개 정도를 그리면서 테스트를 하고 전체적인 그라데이션을 미리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라데이션을 넣으려는 이유는 대문 위쪽 기와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위쪽이 어두운 느낌을 필요로 하거든요. 또 채도도 낮추기 위해서 푸른색 물감을 살짝 섞어서 칠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나무의 붉은색 짙은 부분과 또 밝은 부분을 미리 넣어주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나무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색의 물감을 너무 많이 얹으면 색이 탁해지기 때문에 나무의 얼룩 느낌을 간직하면서 투명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수채화 잉크를 적절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수채화 잉크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 어반 스케치 섬세하게 그리는 몇 가지 기법들 영상을 참조하시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나무의 무늬를 그릴 때 물감을 바른 후 물을 말리고 빠른 속도로 칠해주면 거친 느낌으로 칠해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물감이 묻지 않은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들에 수채화 잉크를 칠해주게 되면 이것이 투명도가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늬가 만들어져요. 대문에 박혀있는 못의 반사광을 위해 포스카 마카펜을 사용했는데 너무 흰색의 느낌이 강해서 회색으로 한 번 더 칠하여 반사광을 죽여주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한옥은 참 멋과 기품이 있는 건축 양식이에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여유와 잔잔한 여운을 줍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마치 기와 대문을 만드는 것처럼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만드는 사람의 수고와 정성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딱딱한 돌이지만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고 나무의 직선도 나무 자체의 부드러움이 있어서 그 무늬와 함께 중후한 멋을 지니고 있죠. 세월이 오래 지나갈수록 멋을 내는 그 점이 한옥 대문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은 중후함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간단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로의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